이 선택을 하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지금 관심 있는데 해볼까? 라는 그 물음표에서 출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대구 한국일보에 지금 인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하고요. 지금 명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원래 재학하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좀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대구 한국일보에서 인턴 기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영남대학교 교육방송국에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 라디오 대본을 쓰고 그 대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도 있고 되게 즐겁더라고요. 뭔가 이 내 글을 어떤 콘텐츠로 생산하는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글 쓰는 일을 조금 업으로 삼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에 이제 청년센터 사업인 이제 청년 기자단이나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기자라는 직업을 하는 게 되게 괜찮겠구나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현장 취재원들과 늘 소통하고 그 이야기를 담아내서 또 기사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외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늘 어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, 취재해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좀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게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에 했었는데 그때 사실 뭔가 이걸 꼭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처음 이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라는 곳이 있네? 한번 들어볼까 해서 그 당시에 스피치 학과라는 곳에서 제가 수강을 했었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의견이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피치 학과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남들 앞에 설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청년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직접 내가 취재를 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이라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때 청년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분들도 만나고 아니면 청년 사업 현장에도 찾아가고 그 취재를 준비하면서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고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기사라는 결과물을 작성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이 신문사 인턴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사실 결국 발제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자나 활동이 지금 기자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, 2021년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처음 제가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 이 청년정책이라던가 이쪽 방면에 다들 아시는 게 많으니까 제가 되게 쫓아가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점점 활동을 거듭해 나가면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준 정책도 만들게 됐고 그게 또 이제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경험을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내년에 하게 되면 누군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과 처음 온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됐고요.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16년에 이제 인생학교를 했었는데 마치고 17년, 18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. 다녀와서 19년도 때 5개 학교 봉사 동아리 연합회장을 제가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좀 자만일 수도 있지만 뭔가 대학사회에서 내가 경험할 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학사회를 넘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20년에 휴학을 하고 청년센터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. 2020년에 이제 청년센터 사업인 이제 청년 기자단이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면서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원래는 글 쓰는 일을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더라면 기자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어떤 기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면서 내가 일을 되게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구나. 기자라는 직업을 하는 게 되게 괜찮겠구나. 나는 좀 확신을 들게끔 만들어준 게 청년 기자단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.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고 정책을 실제로 또 만들어 가다 보니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또 계기가 됐었거든요. 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취재나 이런 거 다닐 때 생각하거나 볼 수 있는 시야의 폭이 되게 넓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2020년에 기자단이나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 활동이 2021년에 제가 신문사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청년들끼리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거든요. 대학교를 지나고 사회로 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지는데 나랑은 또 다른 분야에 서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인사이트나 이런 정보를 얻고 좀 많이 배우고 저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 있고 사실
저도 같은 청년이고 뭐 대구 청년들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다 제 친구들이나 또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, 근데 요즘 제가 어떤 현장에 가거나 또는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뭔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전반적인 대구 도시의 뭔가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저희 청년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매력 있는 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중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늘 저는 어떤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인터뷰어로서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제가 지금 인터뷰의 입장이 되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되게 어떤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,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진짜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 평범한 학생이었고 좀 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좀 이런 기회가 생겼던 거는 그냥 당장 뭔가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지금 관심 있는데 해볼까? 라는 그 물음표에서 출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물음표를 그냥 하나씩 온 점을 찍고 하다 보니 이제 돌이켜보니 이게 어떤 이야기가 갖춰져서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은데, 지금 내 선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뭔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뭔가 도전하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? 그러면 조금 또 다른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와 함께하는 청년연구소.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